날씨도 너무 좋고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이죠. 목사님들은 교회만 고생하면 어디든지 자유하고 그동안 오늘 설교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예배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약식을 야예배라고 약식으로 뺄 수가 없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아멘. 자,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같이 못하였던 이 야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지으신 대자연 속에 나와서 기적이 되면 무척 기쁘고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성전에서만 아니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렇게 파크에서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헌정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장에서만 아니고 산에서, 노래에서, 때로는 바닷가 순창가에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십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나 이 사물을 보고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느낀 것이 다르고 표현한 것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엔젤라주에 가면 미국의 5대 관광지의 명소에 그랜드 캐니언이 있어요. 저는 거의 7번 갔다 왔어요. 7번 갔다 왔는데 이상한 것은요, 갈 때마다 또 시즌마다 보고 느낌이 다르네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순간에요, 그 앞에 딱 서면 자그마하고 그 다음에 이 화려하고 웅장한 그 앞에 경관 앞에서 입이 딱 벌어지고 그냥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 그 창조의 오묘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경치, 아 경치 좋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우리 다가 1절, 우리 크게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예, 찬양합시다. 1절 다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모든 대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대자연 속에서. 3절에도 보세요. 주의 손발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19장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이요, 그 지으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음을 보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487장 478장 참 아름다워를 작곡하신 그분이 백락크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찬양을 시편 24편을 배경으로 지었는데 뉴욕 온타리아 지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 온타리아 지역 호수에 있는 깊은 계곡을 자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계곡을 즐겨 찾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요, 40 종류가 넘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을 걸으면서 그 많은 새들이 짹짹짹거리는 소리와 그 깊은 계곡에 흐르는 그 물소리를 듣게 되면 그냥 가슴 깊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냥 불어나오면서 깊고 오묘하신 창조의 솜씨를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소설로 보내고 꿈보다 뜨거운 때가 주찬송하는 것 정말 냄새소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쭉 살펴보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나무들의 잎도 이제 짙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짙어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높고 푸른 하늘과 불어오는 바람소리, 바람소리 들리세요? 바람소리와 이 지저귀는 오늘 새소리가 안 들리네요. 걸어보세요. 새들이 있을 거예요.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숲속을 오늘 여기 저 트레일 코스가 너무 좋아요. 이 파크. 제가 이 파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건너 코스가 너무 많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가하지 마시고 오늘 많이 걸으세요. 그 깊은 숲을 걸으면서 창 나무 숲에서 뿜어내는 이 신선한 공기 나무들이 공기를 뿜어내요. 산소를 그것을 들어마시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냥 부르세요. 찬양 부르세요. 이사야서 40과 26절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여러분 산속에 지금 나무들 보세요. 나무들 그 다음에 그래도 꽃들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면 우리는 이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무슨 나무가 아세요? 장로님 무슨 나무가 아세요? 저 꽃 무슨 꽃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각기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각기 생긴 모양이 달라요. 다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이 우주뿐 아니라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각양각색의 우주들 그 속에 놀라운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입니까? 더욱이 이 모든 만물과 우주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그 질서대로 조화롭게 이렇게 다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 24편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 다음으로 다윗은 인생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피조물보다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길은 손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하늘의 생기, 호흡을 불을 넣어주셔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그 속에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 진리와 거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존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가와 종교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장군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적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보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만드시니 뭐가 같다? 신묘막적하심.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신묘막적하심이라. 여러분 이 대자연이나 우주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자신의 몸을 보면서 신기하고 오묘하고 청량하셨다는 거. 이게 신묘막적이라는 뜻이에요. It's a beautiful and a wonderful. 그럼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기 이 땅에 지구상에 73억이 된대요. 73억의 사람들이 살지만 하나도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쌍둥이인데 아드님이 투인인데도요 달라요. 똑같아요. 73억의 인기 중에 나밖에 없어. 그래, 그냥 하나님 지으실 때 독창적이고 신묘막적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뭘 해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묘막적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세요? 오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누가 뭘 내가 못났다 그러면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보였다. 6절에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안에 두셨으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통 출연이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가? 문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뿐 아니고 그 다음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함성하고 감사드리는지 그러면 내가 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다시 할 인간이 도리어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한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사회에서 저 나라에서 뭐 환경 그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시 있기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도리어 그 만물 앞에 절을 하고 우상을 세게 만들어서 달을 숨기고 해를 숨기고 나무를 숨기고 숭배한다면 내 스스로가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불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죄예요.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셨는데 그 앞에 우리가 절을 하고 숭배합니까?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숭배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이 파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세상 모든 분신 좀 내려놓으세요.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즐겁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대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세상 삶에서 지친 우리의 신령들이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신경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의 영광이나 그린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79장 우리 주의 주 다리 둘러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